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모두 1,170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됐으며 중복 이용자를 제거하면 피해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981만 8천여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, 신용카드 번호 등 모두 12개 항목입니다. 방통위는 그러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방통위는 KT가 이번 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해 기술적, 관리적 보호 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